가장 진정한 대세,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천상 개그맨들. 2020년이 더욱 기대되는 두 분을 모십니다. 새해 특집 특별 초대석. 대한민국을 웃게 만들어주는 두 남자죠. 2020년에도 어떤 웃음을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개그계 아이돌, 요즘 대세남 용진호, 이용진, 이진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랑이 이진호입니다. 네, 용 이용진입니다. 용.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벌써부터 호랑이 이용 이용. 형님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네. 아니, 두 분 캐릭터가 있어서 괜히 재밌어요. 네. 이제 한마디 했으니까 이제 자, 네. 오빠네 청취자분들께 두 분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했잖아요. 아, 이런 거 말고. 아, 예. 제가 먼저 할까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빠네 라디오 청취자 분들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이용진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말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하세요. 오빠네 라디오 처음 나온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어흥 뭐 호랑이 뭐 이런 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네네. 개그 치는 게 진호 씨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해야죠 그래도. 네네. 오늘 딘딘 씨와의 의리로 또 출연을 또 해주신 건데. 아, 네, 사실 두 분이 같이 오실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사실 왜냐면 예, 맞아요. 용진이 저희가 그 용진이 형한테 제가 먼저 부탁을 했는데 용진이 형이 진짜 선뜻 그날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뭐야 게릴라고 한번 나간 적 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 오빠네 레이디오가 한 7개월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저희 그 패밀리들이 초반에 나오기로 했었죠. 뭔가 초반에 나가기로 했다가 원래는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딘딘 씨와 그 김상혁 씨가 네. 개편의 칼바람을 못 버틸 줄 알았어요. 그쵸. 6개월을 넘어서 네. 7개월 차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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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예. 사실 개편의 칼바람 불 때마다 네. 윤호 씨 모셨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 개편 칼바람 때 김영옥 선생님을 모셨어요. 태진아 그래요? 선생님이랑 아, 네. 그래서 안 날렸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안 나가면 나중에는 나갈 기회가 알아서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네. 저희가 용케 버텨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모시고 싶었는데 용진 씨가 바로 오케이 했고 진호 형은 내일 연락할게 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아 그날 네. 제가 아파서 맞아 감기 병원에서 핸드폰을 안 봤어요.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네 지금 다 났는데 네네. 지금 괜찮나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네. 아 연초부터 막 응급실 가고 진짜로 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며칠 동안 걸렸죠? 되게 심하게 걸렸다던데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아, 모험 진짜? 감기는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자 3498님이 개편에 칼바람이 있으면 용진호 두 분이 DJ 자리 노리시는 건가요? 하는데 어때요 두 분? DJ는 어떻게? 아니죠 이거 그냥 누구 자리를 노리고 뺏고 이런 거는 좀 제 스스로 성격에 용납이 안 돼서 우리 자리는 아니고 딴 자리 딴 자리 할 거면 넷이 하시죠. 넷이 네. 보이스포맨처럼 보이스포맨 느낌으로 아 보이스포맨 예, 그 느낌으로 넷이 해도 예. 넷이면은 네. 뭐 게스트 부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요 넷이면. 그럼요 예. 넷에다가 이제 세븐틴까지 나오면 거의 한 20명이서 라디오하는 건데 네. 좋네요. 네. 평소에 DJ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DJ는 사실 네. 어려운 그 위치고 그래요? 네. 좀 그러게, 높은 위치죠? 네 그러게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지금 어금니가 두 개가 없거든요. 아 진짜요? 임플란트 때문에 뺀 상태라서 네. 이거 심으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언제 박아요? 아직 박을 예정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입금이 돼야죠. 네. 입금이 돼야지 그것도 일을 하는 거고 예. 제가 이제 빼는 것까지는 돈이 있었는데 네네. 심는 건 아직 돈이 없어서 아, 진짜? 못 심고 있어요. 저희 오늘 라디오 페이 받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 더 놔야 될 것 같은데 어림없죠. 뭐 그냥 봉합 정도만 되겠죠. 네. 네. 박수경 씨가 용진 오빠 이모님이신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 어디까지 기르실 건가요? 아, 왜냐면 이 상의가 네.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거든. 네. 아 근데 나름 상혁 형은 아시죠, 뭐 패션에 예. 지금 되게 상혁 형은 아실 거예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어떤 감성인지는 네. 상혁 형이 아실 거고 어떤 감성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냥 뭔가 예전 그 무협에 나올 만한 느낌인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냥 분위기 있어 보이는 스타일 좋아요. 요즘에 아, 예, 상혁 형님 아시죠? 요즘 저렇게 그 땡땡이 네. 저런 거는 진짜 유행에 크게 지장 안 받으면서도 항상 또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SS예요. 네네. SES요? 아니 SS. 2020년 SS라고요. 아 SS라고요. 저런 옷이 네. 황공포증 있는 사람들 싫어하는 아, 그렇죠. 옷이. 아,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의 불편을 살 수 있는 옷이거든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이시겠죠? 네. 네. 아 보이시죠? 예. 자 유재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2020년 SS로 이진호 씨를 뽑았어요. 와, 진짜? 네. 어디서? 재석이 형이 라디오에서 그때 기사 봤어요. 저. 어떤 이진호 라디오? 씨가 2020년에 잘 됐으면 망고. 좋겠다. 와, 진짜? 저게 네. 죄송한데 왜 같은 타방송국을 얘기하세요? 동시간대 지금 같은 지금 오빠네 라디오. 아니 근데 유재석 선배님이 거기에서 했잖아요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라디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또 그 프로그램을 네. 아니 저기 지금 이거 듣다 정오의 망고으로 채널 옮겨 어떡하려고 지금 정치를 조사 기간에 PD님 이렇게 빡빡하게 검열할 거면 가겠습니다 저희. 그거 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혼날리네. 상고하고 가세요. 딘딘이가 네. 혼자 그런 거죠. 아 어쨌든 네. 유재석 선배님 네. 이게 바로 유재석 선배님인 거예요. 네네. 안 보이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유재석 선배님 앞에 도드라진 활약을, 그 활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도 네. 뒤에서 항상 이렇게 모니터 해주시고 그쵸, 그쵸. 응원해주시고 역시 유재석 선배님. 자 그럼 정오웨이만곡에서 픽을 받은 네. 이진호 씨가 우리 오빠네 라디오에서 음성 편지 보내주세요. 재석이 네. 형한테. 네, 재석 선배님. 재석 선배님, 이렇게 직접 언급까지 해주시고 올해는 선배님의 부흥에 보답하는 말을 잘 못하시나 봐요. 네, 저, 걱정 마세요. 옆에서 한마디씩 해주니까. 네, 예. 네, 부흥하는 그런 후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선배님의 픽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좋습니다. 근데 재석이 형이 꼭 네. 진호 씨를 콕 집어서 뽑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 저도 좀안 네. 됐나 잘 됐는데. 근데 네. 그거를 듣고 네. 문자를 혹시 드렸나요 유재석 선배님께? 아, 안 드렸어요. 아, 좀 건방지다 그건. 아, 저는 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답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 실력으로 보여드려야지. 그거는 약간 간신적인. 아, 그래요? 예. 아니 전 재석 선배님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네.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결혼식 관련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선배님 또 직접 와주시고 네네네. 2부 때 뭐 샴페인 건배도 해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서 대상 받으신 날 그 몇 분 안 됐어요. 네네. 제가 정말 대상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복 많이 받은. 네. 근데 거의 5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5인이에요, 제가 사실 5인. 번호를 몰라요. 아 진짜요? 그리고 또 지인을 통해서 번호를 물어본 후 실례고 다음에 직접 만나서 맞아. 네. 맞아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또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네, 매너니까. 그러다 2021년에 만나면 형님 작년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내년에도 네.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사실 2019년에 두 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전성기를 맞았었다. 맞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평가는 2019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항상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네네. 뭐 도현 씨, 세영 씨, 세찬 씨, 나래 씨 네네네. 저희 또래 있죠. 네네네. 또래분들이 뭔가 두각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네네. 잘 됐었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주변인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저랑 진호 씨가 보여서 지금 약간 좀 붐업되는 것뿐이지 그냥 뭐 그렇다고 막 무슨 전성기를 노리고 슈퍼 네. 루키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막 집중받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막 이슈되고 그래요? 네. 예전에 슬리피시 잘 됐을 때 슬리피 옆에 누가 있을까 그랬는데 딘딘이 있던 것처럼. 아,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딘딘이 있었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딱 알겠네. 네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주 신났네 김상현. 아주 자기 편 와가지고 오늘. 아주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제가 외로웠거든요. 네. 용진 씨 결혼하고 아들까지 탄생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용진 씨가 되게 멋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100일 동안 술을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의 안 드셨어요, 진짜 술을. 아예 안 먹었어요. 100일이 아니라 네.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그쵸, 그쵸. 네. 출산 100일까지 안 먹었죠. 진짜 안 네. 먹었어. 그래서 막 아, 형 오늘은 좀 한잔해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형 이제 100일 넘었으니까 먹자 그랬더니 어제도 먹었어 라고 방금. 아이가 자고 나서 네. 저희가 그 술을 먹잖아요. 아이가 자요. 요즘에는 6시간 7시간 자거든요. 애를 재우고 마시는 술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유부남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또 애도 재웠기 때문에 또 재운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떤 맛이에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일찍 취해요. 아 진짜 푹가? 일찍 취하고 많이 노곤한 거죠. 네, 네 일찍 일어나고 뭔가 아이와 그 같아요. 그냥 패턴이. 네. 사실 진호 씨는 네. 어때요? 좀 부럽지 않아요? 아 전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1도? 예. 1도? 네, 아예 한 번도 없었는데. 혼자 술 먹고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널브러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제일 편하지 않나요? 사실 저도 편하네요. 건강은 네. 제일 좋죠. 숙취는 혼자 있을 때 겪는 게 제일 그쵸, 좋아요.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래도 약간 아, 좀 부럽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같이 밥 그쵸. 먹을 줄 사람이 있다는 그쵸, 거는 그쵸. 참 행복한 거죠. 아, 저는 그거 부러웠어요. 네. 진호 씨가. 저는 그 술을 한참 안 먹던 기간에 네, 네. 뭔가 이렇게 출근해 가지고 진호를 만나잖아요. 네. 그럼 찌들어 있어요. 아, 술에 찌들어. 그래? 그러면은
수치에. 아, 어제 좀 달렸다. 오늘 좀 술이 안 깨네 이런데 전 좀 그게 되레 부러웠어요. 아, 자유분방한 게 좀 사생활을 제가 이렇게 달렸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저도 근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부러웠어요. 저는 일이 있는 날 전날 술 안 먹습니다. 저 잠깐만 나와 보세요. 무슨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말이 다른데. 저는 다음날 일 있으면 술을 안 먹어요. 호백 전날 술 먹는 날 아니에요? 저는 아, 저요. 입에도 안 돼요. 저는. 끝나고는 없네. 모르겠어요. 새해 첫 거짓말이 걸렸네요. 이렇게 걸렸네요. 지현 씨는 그러면 약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러면 아 혼자 밥 먹을 때죠. 혼자 밥 먹을 혼자 밥 먹을 때 그렇고 그리고 또 부모님 보면 결혼을 빨리 하고 약간 싶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게 효도일 때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저도 행복하고 싶고. 예, 좀 안정적으로. 저희 성혁 형님도 결혼하니까 부모님들이 네네. 좋아하시잖아요. 일단 저희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들어요. 어른으로 약간 인정을 해주는 느낌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호 씨랑 용진 씨랑 비슷한 게 상혁 씨랑 저도 라디오 하는 날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술을 먹고 온 날이면 야 어제 뭐했냐고. 아 좀 달렸어. 그 부러운 한숨 있죠. 아, 부러운 한숨. 그런 거를 가끔 내셨죠. 제가요? 얘기 좀 해봐 하면서. 얘기 좀 해봐. 아, 뭘 부러워. 아니 근데 딘딘 씨도 원래 스케줄 있는 날 전날 술 안 먹잖아요. 그죠? 안 먹죠. 그럼 라디오는 스케줄을 안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건드네. 네. 자, 3990 님이 용진 씨 이번에 친한 예능 시청률 공약으로 아들을 공개하겠다 하셨는데 아들 너무 잘생겼을 것 같아요 했는데 저 사진 봤거든요. 네, 너무 잘생기셨던데. 네. 그 첫 회 2.5%가 넘으면은 아들을 네네.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2.5%가 좀 안 됐습니다. 몇 나왔어요? 1.6 정도. 1.6. 아, 원래 스타트가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예, 근데 첫 방이잖아요. 근데 갈수록 만약에 해서 2.5를 넘기면 뭐 그러면 그래도 공개? 예, 공개해야겠죠. 아, 그렇게 되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슈돌에서 섭외 왔어요. 네. 슈돌 먼저 아니면은 친한 예능 그래도 먼저. 여기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마세요, 딘딘 씨. 이거는 남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진 거야. 그러면은 던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예. 네. DJ예요. 뭐라도 끌어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용진 슈돌 출연하고 싶어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걸 왜 만들어요? 네. 출연하고 싶은 마음이 기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타 프로그램이잖아. 네. 아니 이미 사방송. 기사는 아까 나왔겠죠. 진호 씨가 유재석 선배님이 했던 걸로 나왔겠죠. 한두 개로 부족합니다. 용진호 씨를 오늘 13개 정도 뽑아야 돼요 기사. 네네. 아, 뭐 소년 기자단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기사에 같이 집착을 출연하시는 분 중에 최수종, 김진호, 데프콘, 샘 해밍턴, 샘 오칠이 이분들은 네. 예, 로빈, 그럼, 브루노. 예. 네, 공약을 뭐로 하셨어요? 일단은 네. 해밍턴 형은 삭발을 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네, 근데 또 공교롭게 그 형이 이발을 할 타이밍이었고 뭔가 그냥 본인이 원했던 우리 스타일 아닌가. 네, 네. 뭐 저기 봐 세모치리 같은 경우에는 가나를 가겠다고 그 친구 어차피 집에 갈 수 있는 전적으로. 네, 그러니까 공약다운 공약은 어떻게 보면 제가 네. 네, 제가 가장 공약다운 공약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 네. 외국인분들은 좀 공약다운 공약을 안 하셨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진호 씨는 김수미 선배님이랑 밥은 먹고 다니냐에 합류를 했어요. 네네네. 네. 어떤가요? 사실 솔직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면은 굉장히 네. 좀 네. 힐링되고 일단 네. 김수민 선배님께서 잘해주시죠. 잘해주시고 네.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세요. 네. 요리 네. 너무 잘하시죠. 저 집밥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때만큼은 집밥 먹는 느낌이고 가장 최고의 음식이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수민쌤의 게장이죠. 아니요 게장은 먹은 적 없는데 갈비찜이랑 다 맛있어요. 사실 뭐가 네. 딱히 맛있다기보다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사연을 듣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저도 의미 그 있는 시간이에요. 심연섭 선배님 나온 편을 봤거든요. 네. 진호 씨 나와서 아, 저 눈물 흘렸습니다 그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아, 그건 상혁 씨가 보시면 진짜 눈물 나요. 아니 근데 그 뭐 오빠네 라디오 처음 왔지만 네네. 뭔가 라디오 진행 자체가 네. 뭔가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 이대로 그냥 한 시간 이루어지나요? 네, 원래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네. 아니 뭔가 막 휴먼이나 이런 거 없나요? 휴먼? 그냥 뭐 휴먼이지요? 휴먼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인가요? 지금 네 명의 휴먼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냥 서면 제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아니 이렇게 인간적인 거 없나요? 질문을 한 거에서 네. 사연 중에 무슨 휴머니즘이 있으면 그게 휴머니인 거죠. 사실 근데 딘디 씨는 질문을 던지고 왜 다음 질문을 보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들어야죠. 듣고 피드백을 예. 하고 듣는 건 귀로 들어요. 공격당하고 있네. 듣는 건 귀로 들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요? 너무
아니 모요라뇨. 아, 말해요. 말씀해 보세요. 모요라뇨. 아, 말씀해 보세요. 작가님이 써주신 이 대본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네. 뭔가 이렇게 흐름대로 가요. 아 우리 질문대로 가봐요. 그리고 한번? 네. 질문 자체가 갑자기 김수미 선생님으로 간다는 것도 네. 안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자 용진 씨 새 프로그램 얘기했으니까 우리 진호 씨가 그럴까? 안 보여. 이럴 거면 가세요 두 분. 그냥 그 트집 잡는 거밖에 더 돼요? 아니에요. 두 분 나가주세요. 뭐, 상혁이 형 네. 좋게 봤는데 아니, 비슷한 사람이었네요. 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30분만 더 있다. 버스 시간이 있어서 아, 그래요. 지금 센터장님 듣고 있어요. SS. 아 그래요? 네, 센터장님 네, 또 듣고 있습니다. 센터 잘 보세요, 센터장님. 아, 센터장님이 센터요. 라디오 센터. 라디오계 네. 센터예요. 중심이죠. 네, 또 주희 씨가 말 잘하네, 딘딘 안 된다. 네. 딘딘이 안 된다고. 조혜영 씨가 아, 두 분 사이다야 너무 좋아요. 딘딘 궁지에 몰게 하는데 저는 사실 오빠네 라디오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궁지에 몰린 적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물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저희 정도는? 예능적인 네. 예. 사실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정말 몰렸죠. 궁지로 네, 네. 끌고 갔죠. 네. 또 임유란 씨가 플레이어는 언제 또 진행되나? 이거 질문하지 마. 질문 자체가 또 예. 잠깐, 이거 강아치는 거 아니야 셋이? 이거 대답하고 싶은 게 아니 안 들을래 안 들을래 플레이어 아 저희 안 들을래 안 들을래 시즌 2가 안 들을래 안 들을래 내일 첫 녹화합니다. 내일 첫 녹화. 예. 내일 첫 녹화예요. 둘은 빠졌나 봐요. 아니야. 같이 하는 거. 저희 같이 하니까 첫 녹화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안 해요. 저는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둘은 진호 씨만 얘기하길래 저는 원래 안 해요 플레이어. 게스트로 갔던 거예요. 아 네. 게스트였구나. 내일이 첫 녹화 시즌 2. 네. 플레이어도 사실 상당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 네. 어때요 시즌 2? 시즌 2는 이제 제작진 분들이 네. 지금 칼을 갈았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내일 뭐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대본을 없어요. 플레이어 대본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네.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일 좀. 근데 사실 긴장돼요. 너무 아니 김도현 씨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아, 멤버 씨요? 자체가요. 네. 멤버 자체가 시즌 1 멤버들이 그대로 시즌 2로 가요. 근데 한 몇 추가 멤버가 있다고 김도현 씨가 누구예요? 그런 소문 있어요. 아니 그 UFC 김동현. 네. 김동현. 아 형이 발음이 안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좋은 예예요. 발음이 안 좋아도 DJ 할 수 있다의 좋은 예가 김상혁 씨입니다. 아 뭘 네. 좋은 예야 또. 아니 근데 임플란트 있잖아. 뺐어요? 발치? 있어 있어요? 있는데 저러네. 잠깐만요. 호소력이 있다고요? 네, 약간 울지 않아 내가 말하는. 호소력이라는 형님 단어 선택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좀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와닿지 않아? 아 와닿기네요 와닿기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억울해 보여요. 희한하게 잘 전달되더라고요. 네. 호소력은 이제 뭐 노래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고 말할 때도 호소력이 있거든. 근데 지금 플레이어 새 멤버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게 공개는 아직 안 됐죠 누군지? 아니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새 멤버 없는데. 아직 안 됐어요? 어떤 분이라고 막 기사에는 나왔는데 네. 뭐 그래? 아닐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썩 궁금하진 않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지윤 씨가 진호 오빠 농번기 랩 한 번만 해주세요 하는데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요 비 오면 꽂거든. 예. 근데 사실 이거 진호 씨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아, 보니까 네. 당황스럽다. 이걸로 광고 찍고 네. 이걸로 완전 붐업 됐잖아요. 네네. 근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한테요? 저랑 같은 편에서 했잖아요 이거. 아, 근데 왜 딘딘이 몫이 그거는 이제 김동현 씨 디스랩은 이제 딘딘 씨랑 같이 맞춰줘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딘딘 씨 숟가락도 네. 웬만한 데 얹어야죠. 아니 무슨 강릉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숟가락 내밀면 아니 우리 형제잖아.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사실 거기서 제 리액션이 한몫했습니다. 리액션이요? 네. 그럼 방송 나와서 리액션이라도 해야죠. 그럼 뭐 할 거예요? 거의 눈물 흘렸어요. 근데 그거는 리액션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럼 농번기 랩 한번 해주세요. 아침 6시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들어 깨밭에 가서 깨털어 비우면 꽂히거든 해 떨어지면 자빠져 아침 6시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들어 깨밭에 가서 깨털어 비우면 꽂히거든. 근데 초심 잃었네. 농번기 랩으로 가요. 초심 잃었네. 어떤 초심이죠? 옛날에 핏대 세우면서 랩했는데 이제는 좀 이거 그걸로 벌어가지고 이제 좀 목폴라 입었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 목폴라 입었는데 목에 핏대 안 세웠다고. 아니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상혁이 형. 네. 자 어떻게 7개월을 끌고 역시. 있어요? 아니 이게 솔직히 의지가 돼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자 네네. 역시 진호 씨 목폴라 입어서 섹시하네요. 진호 씨가 신청해주신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더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자, 3부 문 열었고요. 네? 그 수호가 누구예요? 정수. 아 정수 형, 정수 형. 네. 아 개그맨 정수 씨네. 네, 딱 맞춰 전화가 갔네. 이제 라디오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심소원 씨가 용진호 오빠들 매주 나오면 안 되나요? 지금 너무 웃겨서 우는 중인데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또 김연아 씨가 무슨 대화하는지 궁금해요. 와, 재밌을 때. 김연아 씨가. 네, 저희 라디오 유명해요. 네. 와. 저희 얼마 전에 심상정 씨한테도 문자 왔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많이 와요. 대표까지. 네. 네. 많이 와요 문자. 네. 김연아 씨, 저희 그냥 그
저기 피겨 얘기했었어요 저희. 네, 피겨 트리플 악셀은 어떻게 하는 건가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고. 자, 두 분이 이제 너무 친한 사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사영 씨, 아까 네. 제작진이 와서 이거 하자 그랬는데 그걸 하면 어떡해요? 그거 할 거야. 네. 자, 두 분이 이제 우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자꾸. 아니 원래 이게 하루 이틀 이런 네. 게 아니라서. 자, 네. 두 분이서 20년 넘게 이제 호흡을 네. 맞추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 싸우면 되는 것 같아요. 싸우면은 뭐 그냥 맞아요, 맞아요. 안 돼요. 어, 그냥 서로 져주면 돼요. 서로 져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두 분 중에서는 누가 많이 져줘요? 아니 서로 다 져줘요. 예전에는 용진이 형이 많이 져줬는데 네. 저희도 둘 다 군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더 좀 성숙해졌죠. 네, 그래서 뭔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네. 뭔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하고 네. 뭔가 이 사람의 돌발 행동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아,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음성 편지 같은 거 할 때 단어 하나씩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20년 정도 네. 됐잖아요. 네. 네. 첫 인상 기억나요? 처음 중학교 선후배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중학교. 네. 첫인상은 뭐 찌질했었죠 둘 다. 아, 네, 오락실을 처음 봤는데 저희 동네가요 네. 엄청 시골이에요. 진호는 뭐... 분교를 나왔어요. 분교. 네, 저는 전교생 몇 명이었죠? 저는 그 우리 학년 내 네, 졸업한 사람 10명. 10명. 아, 진짜? 그 정도로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는 네. 초등학교 때 2반밖에 없었고.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 정말로 그 우리 동네 막 시골 가면은 그 촌티나는 네. 그 얼굴을 저 막 저는 심지어 홍조까지 있었어요. 네, 그때 용진 씨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락실에서 네. 라면 꼬질꼬질한데 이제 생라면 부셔먹고 부셔먹는 거 손 한 손에 들고 네. 남 오락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딱 친해졌어요? 딸 학교도 달랐는데? 아, 그러면서 중학교 때 제가 네. 중학교 2학년 딱 됐을 때 진호 씨가 중학교 1학년이었죠. 네, 네. 그때 학교 내에서 그거를 했었어요.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라고 옛날에 네. 옥상에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판유걸 그거를 우리 학교 내에서 축제로 했었는데 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했을 때 1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호 씨가 입학하고 나서 그거를 진호한테 뺏긴 거예요. 아, 1등 1학년, 자리를 1등을. 제가 2등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각 학년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그때부터 끼가 좀 남달랐네요 두 분. 아, 그럼요. 예, 네. 그때는 더 재밌었어요 지금보다. 그럼 한 살 차이가 사실 선후배 사이에서 제일 좀 맞아. 무서운 선배잖아요. 아니요, 근데 또, 저희는 또 안 그랬어요. 네. 친했어요. 그래요? 네. 용진이 형이 네. 근데 또 막 또 그런 게 있잖아. 좀 그러니까. 남자답고 막. 아, 진호가 애교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막 그때 당시에 막 엉아엉아 이러면서 따라오면은 제가 저리 가 그러면 막 도망가고 비둘기들처럼 막 비둘기처럼? 그런 느낌이었죠. 아,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네. 했었어요. 네, 거의 이러면 막 푹 도망가고. 맞아, 맞아, 기억난다. 근데 사실 개그맨 꿈은 그러면 둘이 같이 꾼 거야? 아니면 뭐 같이? 야, 우리 개그맨 그때부터, 해볼까? 네. 이거를 같이 누가? 같이 꿨어요. 꿨는데 꿈을 꿨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용진 씨한테 오, 형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로? 이렇게 먼저 제가 봤을 때 진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은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고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아, 스타가 되고 뭔가 싶었구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했고 저보다 더. 아, 약간 관종기가 있었나. 그래서 막 그 오디션 같은 정보를 막 먼저 막 아. 본인이 막 알아서 막 저한테 얘기해주고 같이 다니고 이랬었어요. 어, JYP 오디션 보고 이랬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항상 개그 쪽으로. 아. 네. 예전에 SBS에서 했던 그 깡통 노래방 있었죠. 몰라요. 노래방에서 막 동성노 시스터드 막 뜨고 아, 막 신영이 누나 김신영 누나 하고 그 프로 저희 그것도 오디션 보고 아 진짜 K본부 거 막 도전 60초도 막 보고 저희는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지금 여기 질문 중에서 개그맨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서울로 상경했을 때 네. 네. 진호 씨가 딱 만 원만 들고 올라왔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심보로 나머지는 그냥 저는 50만 원. 아, 저 꿈을 그냥 아니 같이 올라온 건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니, 같이 올라온 씨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먼저 올라왔어요. 만 원 들고. 네. 진짜? 네, 그때 그래서 차비 3천 원 쓰고 7천 원 남은 걸로 이제 네. 버티기 시작했는데 매일 컵떡볶이 500원짜리 네. 하루에 네. 한 끼. 아니 근데 그리고 어디서 잤어요? 저 어디서 잤어요? 극장. 극장. 대학로 극장에서 거기가 취직이 됐구나. 아니야, 취직 안 됐는데 네. 연습생인데 네, 거기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놓고가 침낭에서 자고 그랬어요. 우리 막 대형 기획사들을 보면요. 네. 보세요. 네. 막 뭔가 연습생 신분이면은 숙소를 얻어줘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극장에서 자는 공연을 했던 무대에서 자는 거예요. 침낭 하나 깔고. 예, 네, 그때 진짜 야생으로. 그럼 야외치신 같은 거 되게 편하시겠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두 분처럼 뭔가 이렇게 집이 잘 살거나
뭔가 막 어. 어, 그런 아니에요. 분들은 잘 모르죠. 형이 왜 우리 부모님을 폄하하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 잠깐만요. 폄하했어요? 폄하라고는 전혀 안 했는데. 저희 미안한데 우리, 아니, 우리 이렇게 아빠, 기분이 안 돼 있어? 우리 아빠 이거 라디오 애청자예요. 아니 내가 언제 폄하했어요? 폄하하진 않고. 형, 나, 뭘 폄하해? 나나랜드 촬영할 때 형이 나 맨날 딘딘이 아니, 라디오 딘딘 딘딘이 MCR 급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형 나오면 채널 돌려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웃기기 위한 얘기였고 나도 급이 안 됐으니까. 아니 집이 잘 산 분들은 잘 몰라 그랬는데 폄하예요?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윤호연호 씨랑 용진 씨가 동갑인데 왜 윤호 씨한테는 안 되들어요? 아 얘는 또 사람 윤호영이 이런 거 윤호영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줘. 내가 니네 저기 뭐야 부모님 공경 안 하는 거 보니? 너희지. 아니 용진 씨가 공경 안 하지 자 않고. 그러면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결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폄하한 적이 있습니까? 용진 형이 여기 나와서 그럴 거 없어요. 박윤아 씨가 둘 다 넘 사이 좋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김혜원 네. 씨가 DJ들 새겨들어야겠어요. 싸우지 않는다잖아요. 곧만 싸워요 했는데 저희는 티격태격을 많이 하죠. 상혁 씨랑 사실 저는. 사실 진짜로 딘딘 씨랑 저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형이 한참 형인데 어떻게 싸워요. 일반적으로 제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이 두 분 이제 용진호가 이제 가장 조금 서로한테 약간 날카로웠을 때가 어느 시즌이에요? 시즌 우차사 시즌 아니면은 그쵸 이제 초반에는 조금 많이 좀 화도 내고 했었죠. 많이 부딪혔죠. 좀, 네 많이 부딪히면서 근데 용진이 형이 다 받아줬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차사 할 때 네. 인기 그, 확 올릴 그때는 때. 막 지금처럼 노하우가 없었어요. 개그를 막 짤 때만 네.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냥 맨땅에 부닥치는 거예요. 열심히 오랜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서 뭔가 의견 차가 더 심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항상 보면 진호도 날카로워있고 저도 날카로워져 있고 그러면 그럼, 제가 좀 봐줬어요. 그러면 네. 약간 개그맨 기수는 그렇죠. 같이. 네, 같이 아,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약간은 네. 뭐라 그럴까? 원래 기수에 대한 되게 뭔가 그 위아래가 확실했는데 그거는 그, 오히려 되게, 더 동료 같았겠네. 되게 좋았겠다. 어렸을 때부터 네. 꿈 같이 꿨는데 같이 오디션 봐서 같이 딱 붙은 거잖아. 부모님이랑도 그렇죠. 엄청 친하고. 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제 간단한 질문을 저희가 드릴 아, 거예요. 예.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작가들이 용진호 씨 온다고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거여가지고 이건 좀 재밌게 즐겨주세요. 사실 그 작가님, 폄하가 뭔데? 작가님 밖에서요. 폄하 요즘에 자주 쓰고 싶나 봐. 저기 네, 사전으로 딘딘이가. 폄하라는 네. 단어 좀 찾아가지고 올려주세요. 사전에 여기 사전적 어떤 의미를 좀 딘딘이가 어떤 네네네.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 폄하가 이런 거 아니야? 디스? 폄하나 해라 좀. 형 폄하할 길이 나왔네. 네. 자 그럼 저희 초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올해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복권 당첨돼 유행어 생기기 하나 둘 셋 복권 유행어. 어. 네, 달랐어요. 네, 두 분이 더 좋아하고 재밌는 성대모사는 이진호의 곽철용 성대모사 대 이진호의 그렉 성대모사 하나 둘 셋 그렉 어. 이용진 씨가 멋있어 보일 때는 밥 살 때 또는 풀 메이크업 했을 때 하나 둘 셋 밥 살 때 밥 살 때 솔직히 왜 저러나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더 좋아하는 문장이 있다면 콧물 대 대머리 하나 둘 셋 대머리 자, 두 사람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12년 전 박명수 신동엽 선배님 아 동엽이요 12년 전에 박명수 선배님 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아니에요 무한도전 한창 정상기의 박명수 네. 항상 얘기했어요 맞아요 전성기 시즌 네. 아 저는 근데 저도 0708 박명수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저도 12년 전에 그 지상렬 선배님 아 12년 네. 전 지상렬 진짜 필터 없었죠 네. 그때는 네. 빵빵 터질 때 지상렬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 지금 밖에서 폄하 네. 네 이거 사정적 의미를 좀 써주셨는데 가치를 깎아내림 네, 근데 제가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 없었죠 내가 네, 폄하는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네네. 내가 폄하했네 네. 자, 자 올해 한 가지 이루어지면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근데 복권 당첨대 유행어인데 네. 진호 씨는 복권 당첨을 했고 이제 용진 씨는 유행어예요. 네. 그거는 뭐 진호 씨는 본인 유행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유행어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유행어인데 그쵸, 그쵸. 뭔가 유행어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유행어가 아니에요. 뭐 그럼 용진 씨 어떻게 해요? 만들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 아니 네. 끝까지 용진. 좀 들어봐요. 형, 아니 DJ가 사람 말 들을 형 유행어 중독이잖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럼 해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 생각은 잘 만든 유행어가 복권보다 낫다 이거죠. 그쵸. 더 사실. 많은 그쵸, 복권보다 그쵸. 많은 돈을 벌을 수 네,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오래 가잖아. 네 그럼요. 명예도 같이 오고. 상혁 씨 네. 유행어 있지 않았어요? 뭐 있어?
너 나는 그냥 그런 그냥 말투가 근데 나는 유행어가 아니 그건 그냥 인터뷰였지 인터뷰 상징적인 언어가 있긴 한데 아 근데 상혁이 형은 유행이 아니라 유행어잖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정말 아이콘이었어 저 아니, 저도요 저 중학교 때도 상혁이 형도 유행어 있잖아 있지 아 그걸 뭐 유행어가 입에서, 아니라고 야 입에서 듣길 원하는 거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유행어는 에이, 맞지만 유행어는 아니라고 유행어는 했지만 유행어는 아니었어 상징적으로 간 거지 자 두 분이 더 좋아하고 재밌는 성대모사는 이제 곽철용 대 그렉이었는데 아 저는 사실 곽철용도 곽철용이지만 그렉은 네, 진짜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웃겨 아 그 곽철용 성대모사는 사실 사람들이 웃는 것보다는 오 이런 반응이 대사지 대사 네 그냥 그렉을 하면 웃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웃겨 그렉은 아니 진호씨가 그게 있어요 진호씨가 뭔가 잊혀졌던 거를 재조명하는 능력이 맞아, 좀 맞아.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렉 씨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곽철용 맞아, 그 맞아. 타짜의 캐릭터 다시 꺼내온다거나. 근데 그렉 성대모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저희가 플레이어 회식하는데 그렉 씨가 오셨어요. 맞아. 그래서 옆 테이블에 있었어. 제가 술을 한 잔 같이 하면서 그렉 형한테 네. 형 뭐 진호가 이거 따라해가지고 뭐 요즘에 없어요 반응 좀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진호 조금 더 따라해줘야 돼. 부족하다. 조금 더 따라해줘야 돼. 약간 아직은 없어. 말 나오기 전에 그럼 그래 성대모사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진호 아주. 매우처럼 나름의 동기력이 너를 갖고 있지나 너의 사랑이라면 명의 너를 가둘 수 없어 아 이건 진짜 볼 때마다 웃겨 지난번에 포인트 잘 짚네 저랑 어떤 프로그램 촬영했을 때 그 네. 해피투게더 촬영할 때 옛날에 막 아, 진짜 맞아. 막 우리 막 30초 나가고 막 1, 2분 나가고 이때 막 진호 형이 네. 오자마자 그렉 성대모사를 했는데 다 울었어 거기서 진짜 아,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렉 씨를 모르던 분들도 그걸 보고 터지고 막 이랬죠 네. 그러니까 진호가 집요한 게 있어요 그렉 형이 좋아해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집요한 게 있어서 뭔가 이게 성공될 때까지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진호 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건들면 그분들이 다시 역주행을 하는 그런 거죠. 말도 쓸 손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아 근데 그게 뭐 신기하긴 한데 꼭 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좀 맞았던 거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걸 잘 녹여요. 맞아요. 맞아. 재미 없으면 다시 살릴 수는 없죠. 맞아요. 네, 재밌으니까. 네. 두 분은 그 밥 살 때 그럼. 두 분 식사할 때 주로 용진 씨가 많이 사시나요? 거의 용진 형이 많이 사는 저는 뭐 비율로 봤을 때는 저랑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용진 형은 누구랑 있어도 거의 사요. 네, 저는 형 동생 안 가리고 저는 제가 돈 내는 걸 좀 좋아해요. 네. 근데 딘딘 씨도 종종 사긴 하는데 아, 이 형이랑 엄청 먹을... 산다고. 아, 얘는 생생 내죠. 딘딘은 엄청 생생 내는데 저는 그냥 뭐 그냥 낸든 안 낸든 그냥. 심지어 딘딘 씨는 좀 늦을 때 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명분 있어야지. 잠깐만 이거 얘기해? 뭐 라디오 우리 회식할 때 소고기집을 제가 샀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이 얘기하세요. 그거는 저희 뭐 라디오 회식 때 없었는데 왜? 그러네. 자 솔직히 왜 저러나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없다 했는데 없다 했어요. 네 없어요. 아직까지는 있었으면은 저희가 뭐 관계 유지를 지금까지 못했겠죠. 그리고 또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뭐 오죽했으면 저럴까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죠. 왜 저래 저런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래 뭐 이해를 포용을 한다. 그렇죠. 코너라고 처음부터 잘 맞았으니까. 네, 처음부터 진짜 잘 맞았어요. 저는 진호 씨가 아니면 개그맨이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동생일 수도 있네요. 집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있었을 때 진호 씨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저한테 개그맨을 하자고 설득을 했었던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개그를 하게 되는데 진호 씨가 없었으면 전 개그맨이 그러면은 안 됐죠. 그러면은 진호 씨는 용진 씨 없어서도 개그맨을 했어요? 얜 됐을 것 같아, 솔직히. 아 근데 굉장히 옆에 있어서 의지가 너무 많이 됐고 지금도 그치. 의지가 많이 돼요. 둘이 엄청 힘이 되고 둘이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둘이 잘 되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당시에도 막 영상 찍고 이런 걸 둘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아마 제가 없었다면 혼자서 분명히 뭔가 해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이 휴먼 이야기? 이런 거 나와요. 아 좋아요. 8707님의 휴먼 이야기 되고. 감동 이렇게 왔거든요. 야 이게 40분이 넘은 시점에 나온다는 게 좀 약간 아니 이제 질문 어이가 없긴 한데 뭐가 휴머니즘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에서 원했던 게 달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콧물 대머리 날리고 좀 휴머니즘으로 가볼게요. 사실 그런 생업에 되게 집중을 할 때는 꿈을 못 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이제 진호 씨가 계속 포기하지 않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조금 와닿았는지 그러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진짜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
잡고 아 이것까지 해보자. 그때는 네. 이제 용재 씨가 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네. 있었어요. 네. 이제 생계 때문에. 근데 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날마다 찾아가면서 형 네. 같이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그냥 무작정 대학로 공연장을 데리고 와서 네. 공연을 보여줬어요. 아 근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뛰었구나. 아 근데 그때 당시 공연을 했던 분들이 네. 제가 그 K 저랑 진호랑 K 본부 한참 네네. 다닐 때 다 네. 저희와 똑같은 연습생 신분으로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아, 아.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아 연습생 지망생. 지망생. 우리는 연습생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아. 그걸 보고. 이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나랑 같이 지망생 그냥 꿈을 꾸던 친구들인데 네. 얘네는 이제 무대 올라 있고 나 저기서 보고 있네 이렇게. 그래서 용재 씨가 그 다음 주에 너무 오르고 싶다. 아 저기가 바로 내 짐 싸서 왔어요. 네. 바로 짐 싸서. 바로 네. 짐 싸서 왔어요. 아 그럼 진호 씨가 진짜 아예 그 한 진짜 바꿔버린 거네 인생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가지고 매달 10%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 운명인 거죠. 뭐 내가 뭐 바꿨다기보다. 근데 둘이 오늘 너무 휴머니즘이다. 아, 있어야죠. 네, 근데 진호 씨가 봤을 때도 이 형이 진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네. 보여주면 이 형 한다. 그냥 이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네.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Q&A라고 품질 보증 부서에서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뭔가 진호가 와서 막 얘기했을 때 진호 형 뭐 가가지고 개그 하자 그랬을 때 아니야 빨리 가 돌아가 맞아, 안 할 거야. 그런데 진호 가고 나면 혼자서 개그 연습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호가 진짜 아. 지쳐서 아 형 알았어 나 혼자 올라갈게 이랬으면은 그러면 이제 형은 좀 못했죠. 아, 외롭지. 한 번만 더 나를 이렇게 꼬셔주길 바랬던 떠밀어주길 바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에. 자 이상화님이 나이 한 살 차이지만 친구다 친구 저런 친구 하나면 인생 잘 산 듯한데 진짜 인생 잘 살았고. 그쵸. 아 용재 씨 또 빠른이에요. 빠른 86인. 아 근데 태어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아니 저 형 학년 선배면. 저 형 미피 형한테 아니. 아니 진호 형 86인데 호적 신고를 늦게 한 걸 어떡하냐. 진호 형이 86인데 리피 형이 딱 민증 보더니 뭐야 빠른 84야? 갑자기 리피 형이 진호는 86인데 86인데 네 그게 아예 상관없잖아. 빠른 이든 아니든 진호는 빠른이면 다 그냥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친구였어. 연도 상관없이 빠르면 빠른 네. 6구든 빠른 7, 8이든 네. 그냥 빠르면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47까지는 친구예요. 자 지금 휴머니즘 너무 좋다고 문자가 많이 오는데 0301님이 콧머리랑 대머리로 휴머니즘 좀 만들어 보세요. 아 이제 네, 휴머니 근데 있어요. 이제 대머리라는 표현보다 민머리라고. 민머리. 아, 왜냐면 민머리. 저희 아빠가 민머리여가지고. 예. 민머리. 아 진호가 매주 그 만약 플레이어를 녹화할 때 그쵸? 네. 민머리 분장을 하는데 이게 그 접착제로 붙여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뛸 때 정말 따갑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살 진짜 살 가죽이 벗겨져요. 가끔 이게 석유 석유로 뛰는데 맞아 석유로 문질렀을 때잖아. 맞아. 네. 아 어느 순간 진우야 고생했다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갈라 그러는데 여기 뒤통수 있는 데가 살갗이 벗겨져 있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몇 번 그랬었어. 와 그거 휴머니였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진짜 휴머니였어. 와 그거는 페이소스 네. 아닙니까? 휴머니네. 아픔 참고 문장.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아팠다. 중요한 건 그거죠. 살 닦아줘. 플레이어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진호 씨 보면서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하는데 그 뒤에는 이런 고통. 이런 게 숨어 있었다. 찰리 채플린의 눈물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민머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TV랑 냉장고랑 그러니까. 휴대폰을 많이 사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콧물 민머리로도 휴머니즘 만들었고 그럼 이제 두 사람 롤모델로 휴머니즘 만들어볼게요. 12년 전 박명수. 네. 이진호 씨. 0708. 0708. 네. 0708. 무슨 약간 축구 선수 전성기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드록바 얘기하듯이. 네. 0708. 첼시의 드록바 시절 막 이런 얘기죠. 능력치 98. 네. 네. 0708 박명수. 네. 이유는 아, 그때는 네. 그냥 뭐만 해도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엑스맨 전성기 엑스맨. 엑스맨이랑 무도호 뭐. 무도호 때. 그때 날라댕겼을 때 네, 네. 그냥 날아다니는 새도 네, 그냥 떨어뜨렸던 네, 네. 그 시절이 있었죠. 날아가는 새한테 환해도 웃겼던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네. 맞아. 요즘에 좀 그랬던 것 같아. 이때 당시에 그 뭐 분명히 네. 방송적인 뭐 규약 뭐 제재가 있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막 약간 필터 없이 방송을 그쵸, 하던 네.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제가 봤을 때 진짜 신기해. 네. 그게 다 방송용으로 또 되는 네.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네. 지상렬 형님을 얘기했던 이유가 네. 그때 또 레전드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명수 형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 대적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너튜브에서 아,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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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렬 박명수의 당연하지를 너튜브에 있거든요. 레전드 아 그거 지금 봐도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상렬이 형 그거 웃겼잖아요. 무한도전에서 그 소개팅 소개팅하는 네, 거 맞아요, 그거 레전드 맞아요. 레전드가 맞아요. 많죠. 네. 아. 은희 누나랑 신범선 씨랑 상렬이 형 한번 보시면 안 돼요? 네. 상렬이 형 한번 나와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상렬이 형이 그때 한번 나와주신다고 했었는데 네. 네. 아 좋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진호랑 저랑 그 지향하는 색깔이
저희는 그렇게 막 착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아니, 솔직한 사람들. 네, 솔직한 사람들이어서 네. 저희는 뭔가 이렇게 호두가 깨지는 듯한 시원한 웃음을 많이 드리고 싶은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그 이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용진이 형은 사실 되게 날카로워 보이고 뭔가 저 사람 좀 사람 안 좋아할 것 같고 이런데 또 자기가 정을 붙이는 순간 너무 오래 잘 챙겨주고 예, 너무 막 이렇게 그리고 좀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상황 때문에 그래도 언제 만나도 똑같은 예, 그게 그쵸.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예. 보이는 대로에 이제 뭐 똑같은 팀 분들이라서 예. 오히려 더 사람 냄새 나는 분들인 거죠 진호 형은 구수하지 진짜 아니 DJ 예. 두 분이 22분에 광고 나가야 되는데 21분부터 포장을 1분 딱 해주네요 네, 딱 정확하게 우리가 야, 어떻게 딱 1분 포장해 주시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 예. 게릴라 데이트에서 집착이처럼 저희 1분 포장 그러니까 딱 있거든요. 1분을 포장해 주시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용진 씨가 결혼할 때 진짜 아, 이 형은 정말 잘 살겠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고 예, 너무 그냥 되게 지금 안정돼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근데 머리는 언제까지 기르실 생각이세요? 저 머리 서남용 형님처럼 길 거예요. 아 진짜요? 약간 어깨 막 더 밑에까지. 그 네. 묘사 잘하시는. 약간 그 맞아 동물 묘사 잘하시는. 아~ 약간 자, 뭔가 도인 느낌으로.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포장 다 했으니까.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개그계 찰떡 콤비 이용진 이진호 씨와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기사도 또 많이 났어요. 저희가 네. 원하는 대로 정말 아, 네, 두 분을 사실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좀 언론이 필요했는데 네. 두 분 때문에 너무 이용진 이진호 전성기 동료 박나래 양세형 때문에 잠깐 뭐, 이거 무슨 이거 기사죠? 이거 좋아요. 아니, 초반에 얘기하는데 이게 좋아요. 자 이렇게 기사가 떠요. 그럼 무조건 댓글에 근데, 무슨 소리예요 두 분은? 근데 우리 박나래 씨랑 양세형 씨랑 같은 프로그램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쵸, 저희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뜻이죠. 동료들이 잘 되니까 주위 사람 누구 있나 이런 느낌이죠. 묘한 이상한 자격지심 있네. 그러니까 살짝 지금 나 좀 냅둬요 그냥. 근데 두 분 같이 이렇게 안 해도 그분들 나오면 같이 뭐 프로를 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자, 드는데. 이용진 플레이어 네. 시즌 2 내일 첫 녹화 대본 전혀 없어. 오빠네 이진호 이용진 처진상 오라실에서 생라면 먹고 있어. 이거 약간 순박해 보이네요. 아, 귀엽다 이게, 이거. 예, 귀엽네요. 생라면 한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이런 틀릴까 봐. 제가 확실한 건 오늘 아마 이 오빠네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진짜 용진호의 이게 정말 얼마나 진솔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실 것 같고요. 맞아요. 끝날 때가 됐네요. 네. 포장하는 거 보니까. 오늘 그죠? 사실 저희 라디오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확실히 네.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네네네. 진솔한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거는 뭐 둘째치고 두 분의 호흡 네. 앞으로 한 1년 뒤에 한 번만 더 나와보면 안 될까요? 아 좋습니다. 그때까지 네. 1년 있으면 뭐 한 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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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라디오 나오면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좀 아쉽고 그리고 라디오라기보다 오늘 그냥 술 없는 동네 호프집에서 그쵸, 음료수 그쵸. 놓고 네. 뭔가 대화하고 간 느낌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정말 두 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두 분이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진 씨의 신청곡이요. 릴러말즈 트립. 네. 네, 아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팟캐스트로 해주세요.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따가 저 여러분들 2시 컬투쇼도 나오거든요. 아 맞아. 아, 그때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호 씨는 2시 어디 나오세요? 저는 먼저 코빅 가요. 코빅 리허설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화이팅. 아무런 계획.